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상악기 중에서 이제 현악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건반악기, 타악기 이런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음악을 만들 때 접해야 될 악기가 스트링 계열입니다. 그래서 현악기들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솔로 악기들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크레모아 쿼르텟이라고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에서 나온 아주 야심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나온 웰메이드 악기 중에 하나죠.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악기입니다. 이게 크레모아 쿼르텟이라고 해서 현악 사중주의 네개 악기죠. 바이올린,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 바이올린, 그 다음에 비올라, 첼로 이렇게 네 개의 악기를 다 이렇게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올린 쪽에서는 뭐 가격이 어마어마무시한 그런 바이올린이죠.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 그 다음에 과르네리 바이올린, 아마티 비올라, 스트라디바리 첼로 이렇게 네 개의 음색이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미리 불러놨는데요. 바이올린 음색이에요. 이 악기 음색을 먼저 이렇게 들어보시면 잠시만요. 네, 비르투오조의 연주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솔로 악기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제일 잘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밑에 보면은 지금 다이내믹하고 비브라토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서 비브라토의 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리가 그냥 나고 뒤에 가서 짠 이렇게 떨리죠, 그죠? 비브라토. 아주 지능적인 것이 우리가 포지션이 약간 우리가 어렵게 되는 포지션이 자동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포지션의 어려움에서 나오는 소리에 이렇게 삐끄러짐이 있거든요. 네, 그런 소리들까지도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 놔서 정말 잘 만들어진 악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떤 음을 친 다음에 그 다음 음을 우리가 벨로시티를 좀 세게 해서 강하게 치면은 이렇게 글리산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글리산도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우리가 설명을 할 이제 스트링 음색들, 바이올린 한 대의 솔로 소리가 아니고 여러 대의 소리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스트링 소리도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 마찬가지지만 지속적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죠. 다 목관악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건반악기를 가지고 그런 소리를 내야 되다 보니까 소리를 내는 중간에 이렇게 다이내믹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조절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반에 있는 옵션들 중에 모듈레이션 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건반에는 이 건반 말고 다른 건반에는 보통 이제 피치 휠하고 모듈레이션 휠, 이 휠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레버를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 모듈레이션 휠이 작동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다이내믹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바이올린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이제 구매를 하거나 그럴 수 없는 그런 미디 옵션인데요. 여기 건반 위에 보면은 요런 지금 리본이 하나 달려있죠. 요게 이제 커즈와일에서 나온 리본입니다. 리본 컨트롤러예요.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제가 요거를 저기 모듈레이션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리본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익스프레션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보면은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실제로 음을 내는 건반 영역이고요. 요것들은 전부 다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음을 입력은 할 수 있어요. 시퀀서에서, 그러니까 큐베이스에서 음을 어떤 식으로든지 입력은 할 수가 있지만 음을 내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고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어떤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 바이올린 음색에는 지금 비루토조 요 음색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건반을 이렇게 움직여서 선택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비루토조 음색과 다른 음색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타세 보우. 네, 이렇게 테누토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네. 이렇게 조금 길게 한 활의 소리를 내는 음색입니다. 그 다음에 미 같은 경우에는 스타카토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파는 피치카토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주 리얼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도레미파만 지정이 되어 있고 솔라시도는 넌으로 되어 있죠. 여기도 자기가 자주 쓰고 싶은 음색을 지정해서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요 위에 음색이 나오죠. 그죠? 서스틴, 마르카토, 비르토조, 피치카토, 스타카토, 스피카토, 트레몰로. 스피카토 음색 자주 쓰니까 스피카토를 솔에다가 지정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라에는 트레몰로, 시에는 트릴,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두면 파는 피치카토, 솔은 스피카토, 라는 트레몰로, 시는
트릴. 네. 이렇게 다양한 음색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요거를 큐베이스에서 바로 저장을 해주면 이렇게 지정된 것까지도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포지션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스마트 포지션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건반에서 연주하는 음들을 좀 비교적 자연스럽게 우리가 포지션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근데 하이 스트링으로 해두면 가능하면은 위에 있는 포지션, 줄 4개 중에서 위에 있는 스트링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서 포지션을 잡아라 이런 뜻이 되고요. 로우 스트링 해주면 아래에 있는 스트링들, 현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두 줄을 이용을 해서 포지션을 잡죠. 그죠? 요게 줄마다 색깔이 다르단 말이에요.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로우 스트링으로 할 건지 하이 스트링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밑에 있는 도레파 솔라시도까지는 음색을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미를 누르면 E2라고 돼 있죠. 그죠? 네, 두 옥타브의 E음을 누르면 네, Force Open String, 네, 그러니까 개방현을 강제로 실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G음이죠. G음은 개방현일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레는 개방현 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 레 했을 때 G선을 이용을 해서 레를 연주할 수도 있지만 자 이거 E2를 같이 눌러주면 개방현 D음을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네, 개방현이 나올 경우에는 개방현을 강제로 연주를 해주는 그런 옵션이 됩니다.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악기들이 한 해 한 해 계속 발전돼 나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위에 보면은 믹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이크 3개로 녹음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이올린 바로 앞에서 하나,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서 하나, 중간쯤에 하나 이렇게 마이크 3개를 믹싱을 해서 이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비율도 이렇게 일정 비율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근접했는 마이크 중간쯤 그 다음에 파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이크 되게 풍부한 그런 소리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 양들을 적절히 조정을 해줘서 아주 자연스러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따로 그 리벌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바이올린 음색. 그 다음에 세컨 바이올린. 관내리 바이올린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티 비올라
비올라 음색 중에서 솔로 비올라 음색 중에서 이만큼 진짜 비올라 소리에 근접한 소리는 익히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첼로, 스트라바디 첼로. 같은 방식으로 네개 악기가 다 주법이랑 사용법은 다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이 음색을 잘 활용해가지고 멋진 음악들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빌면서 오늘도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